안녕하세요. 활짝 충북 교육 영상 소식의 박영배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설립을 추진 중인 AI 영재학교 타당성 연구에 대한 공청회가 충북 교육청 화합관에서 열렸습니다. 뇌인지과학과 AI 전문가들이 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이번 정책 연구의 목적은 충북 교육청이 추진 중인 충북과학고의 AI 영재학교로의 전환 타당성과 운영 모델 수립에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국내 AI 관련 전문가들인 연구원들과 충북과학고 관계자, 시민 등이 참여해 정책 연구 내용을 안내하고 참가자들과의 종합 토론,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연구 책임자인 이인하 서울대 교수는 발표한 AI 영재학교 운영 모델의 성격에 대해 AI 영재학교는 인간의 자연지능에 가까운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AI 인재를 육성해야 하며 코딩 프로그램 위주의 교육과정을 넘어서 뇌인지과학과 컴퓨터과학이 체계적으로 융합된 교육과정에 초점을 둔 교육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이번 공청회와 후속 연구를 통해 12월 중 최종 보고회를 마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한 후 교육부의 동의를 얻어 AI 영재학교 설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혼란 속에서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원격 수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온라인 원격 수업을 위해 310억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 원격 수업 기반 조성을 위해 교사 정보 인프라 확충, 공공학습 관리 시스템, 콘텐츠 확충 및 개선을 위한 충북형 원격 교육 시범학교를 운영 중입니다. 특히 충북 초등 바로 학교는 구글 기반의 플랫폼을 구축해 예산 감축 효과가 매우 크며 올 하반기부터는 충북형 원격 수업 모델 개발 및 성과 확산을 위한 시범학교 운영, 교원용 노후 PC 교체 및 노트북 추가 지원 및 무선 인프라 구축 등을 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학생들이 행복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원격 수업의 비전을 세워 수업의 질 제고와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내년에 운영할 찾아가고 싶은 농산촌 특색학교 8개 교를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 지역의 작은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여건 개선과 교육 복지 증진, 학습권 보장 등을 통해 지속 발전 가능한 학교로 육성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21학년도에 추가 선정된 학교는 문화예술 분야의 제천 화당초, 괴산 청천중, 학교체육 분야의 충주 가흥초, 진로교육 분야의 청주 가런초, 독서인문소양교육 분야의 음성오선초, 기타 분야의 보은관기초, 옥천군남초, 진천백곡초 등 8곳입니다. 선정된 학교에는 5년에 걸쳐 최소 5,500만 원에서 최대 8,000만 원까지 지원될 계획이며 도시지역에 비해 문화, 체육시설 등 교육 여건이 열악한 읍면지역 학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내 지속발전 가능한 학교에 집중 지원해 농산촌 중심 학교 모델로 발전시키고 학생과 학부모가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주요 행사 안내입니다.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활짝 충북교육 영상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